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둘째 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자연합부흥회가 오늘 저녁 6시 분당제풀 본당에서 최성은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부흥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모든 목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목자연합부흥회를 통해 돌보고 나누고 전하는 목자의 사명을 되새기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수요일 향수예배 1학기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 남습니다라는 주제로 3월 15일부터 드려집니다. 풍성한 말씀과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 중보기도를 실질적으로 훈련받고 헌신할 수 있는 3천 중보용사 훈련의 2단계인 세상 중보의 길 세미나가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수지채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양채풀 안내데스크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훈련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침례식이 4월 2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침례식은 각 예배마다 진행되며 침례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소속 지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 필그림하우스에서 임마누엘 테라스 및 운동시설 준공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철로역정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임마누엘의 땅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철로역정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게 기쁨과 안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이 공간을 통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9일 목요일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성 정체성과 건강한 성 관념에는 반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세중앙지방의 3월 원례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